2011년 1월 21일 간첩죄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. 추문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. 피고인은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입니다. 이제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. 뒤늦게나마 재심 판결로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살인이자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 된 진보당 사건은 남겨진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. 공정한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. 자기 밉다고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인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야.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끔찍한 일이 없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신원 회복이 됐습니다만 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? 그러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래도 정말 억울하시고 분통하실 텐데 앞으로 이런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. 네. 저는 또 저 따님한테 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게 저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일부 이제 배상을 좀 받으셨어요. 네.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조봉암을 연구하는 학생의 장학금으로 또 좀 사용을 했었어요. 아, 대단하시네요. 네, 그러니까, 정말 대단하시다. 예, 그러니까 네. 정말 저는 그 따님이 얼마나 이 사건 평생 진짜 이 가슴에 담고 사셨는지 그리고 그 이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게 정말 저는 그 진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어요. 그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해요, 진짜. 그러니까 살면서 또 얼마나 낙인을 계속 찍혀 오셨겠어요. 그 삶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사법부 이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그 명예 회복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또 계속 그런 사건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. 정말로요. 앞으로 2주 후 7월 31일이 조봉암 선생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. 조봉암 선생께서 이런 말을 연설에서 하셨더라고요.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사회 질서를 공포로 유지하는데 대신에 우리 민주주의 진영은 명랑하고 활발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 말을 새기면서 조봉암 선생을 기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